네, 김만태 목사님. 네, 잠깐 한번 올라오십시오. 네.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. 우리 그 김만태 목사님이세요. 네.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불꽃이 피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자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마로니에가 되기를 믿고 또 확신합니다.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빅토르 위고가 얘기했다고 그래요.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 맞습니까? 그 참 귀중한 약품을 하셨는데,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? 첫째는 된대요.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? 깡다구 용기가 있어야 된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종문 전사님 깡다구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. 이 마로니아에서 말입니다. 찬바람이 휘날리는데 마이크 들고 예수님입니다. 야 천국 갑니다. 외치는 용기 대단한 거예요. 마로니아의 광장에 있는 사람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깡다구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. 용기가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 살아남지 못해요. 또 하나 끼가 필요하고 깡다구 용기가 필요한데 뭐니 뭐니 해도 백이 필요하답니다. 우리 그 목사님들은 빨간 백이 아니고요 돈 가방이 아닙니다. 어떤 백이 필요하냐? 문재인이 백이 아닙니다. 영삼이 백이 아니에요. 누구 백이고 하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이 필요합니다.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마로니에가 하나님의 백이 충만한 그런 광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서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. 맞지요? 남녀노소 물러나고 대한민국 백성인데 엉뚱한 조규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해파해버렸어요.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 이 자리에 선 것은 동성애를 찬양하는 사람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이 이야기를 또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왔습니다. 동성애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동성애 찬송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반드시 집필코 막아야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끼와 깡과 백이죠. 예, 하나님의 백이 가장 튼튼한 백일 줄 믿습니다.